결혼기념일을 맞아 마네씨와 단둘이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갔다 와, 안녕했습니다. 망했다. 진심? 8시 23분. 네, 근데 기차를 놓쳤네요. 악몽의 결혼기념일! 예, 꽤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 미리 KTX 열차표를 예매해뒀었는데 25분 열차를 45분이라고 착각해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운행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열차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국룰하냐? 왜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거? 나도 이렇게 놓쳐보는 건 처음이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일단 마실 거 하나씩 들고 가자. 우리 지금 자리도 다르게 잡혀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가 딱 하나 남아있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호다닥 예매했는데 하필 또 좌석이 찢어져서 홀로 4시간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따 봐. 네. 마이크 달라고. 그럼 결혼 기념일 기념을 해서 온 건데 일만 하고 있을 거야? 예, 네, 원래 같으면 10분 뒤 도착할 예정이었을 텐데 강제적으로 2시간을 더 타고 가게 생겼으니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블로 마네시 코고리로 유튜브 분량이나 채워보도록 하죠. 아우, 나 살면서 1시까지 기차 타는 건 처음이네. 아우, 나 피곤한 거라서. 응. 옛날 생각나네, 그치? 그러게. 여기 똑같이 여기 와가지고 5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 배고파. 에, 첫날은 그 유감스럽게도 숙소를 안 잡았기 때문에 찜질방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인 게 찜질방 매점도 아마 다 닫았을 거란 말이지, 그치? 맞아. 앞쪽에 그냥 뭐 끼니 때울 만한 데 있으면은 들어가서 먹읍시다. 해서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8년 전에 왔던 루트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 그니까 그 루트 그대로 가보는 거 어때? 우리 8년 맞아. 전 루트랑 똑같으니까 8년 전이랑 똑같이 복귀해보자. 찜질방이 부산역 근처니까 여기 자고 내일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감천마을 갔었잖아 그때. 김천 아니야? 감천마을이고? 네, 감천이든 김천이든 일단 눕고 나서 생각해봅시다. 더워 미치겠어. 더운 거는 괜찮은데 아니 우주 영상 틀어놓고 버스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거의 잠들었어 거의 이러고 있는데 해서 잠이 확 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이스방에서 몸을 식혀주며 노가리를 깠는데 아침이 됐네요. 자, 개운하네. 개운한 아침이구만. 역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그래도 우리 찜질방에서 나오니까 되게 건전하고 그 좀 청춘물 같지 않아? 말이 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추천드릴 건 찜질방에서 나오는 건전한 청춘물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기억나죠? 맞아. 여기 올라가면서 사진 찍었잖아. 여기가 한번 왔는 가봐요. 그 8년 전에 왔었어요. 총각 처녀 때 총각 예, 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해보려고. 추억 겸 왔어요. 추억 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갔냐? 기억 안 남. 나도 기억 안 남. 어제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8년 전 왔던 길을 기억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린 왕자 가는 길. 그래, 이런 걸 보고 갔었어. 아, 지도 찍고 갔던 것 같아. 여긴 아닌가? 아니, 내가 어린 왕자를 찍고 갔었어, 그때. 그래? 다시 찍어봐. 찍었어. 어린 왕자 이쪽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구만. 그러게. 좋으신 분들만 만나는구만. 가장 네. 빠른 길 저쪽이야. 아, 진짜?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굳건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신뢰도 안 되고 되게 괜찮은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래. 뭐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걷다 보면 목적지에 닿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었는데 어? 여기 이런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맞아 뭔가 익숙해 보이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맞아 이런 구석진데서 찍고 아 이거 막상 찍고 나니까 이거 별로네 이랬던 것 같은데? 큰일이다. 어딜 가든 내가 들어갔던 골목인 느낌. 가면 볼 것 같아.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바로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있지 않았나? 재개발 들어갔나? 저기 있다! 어디? 어허허 어르신 말씀 들어서 나쁠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이 사진을 재현해봅시다. 어린 왕자가 이쪽 보고 있는 거 맞아? 이쪽 보고 있니? 네, 보고 있다네요. 어린 왕자와 어렸던 왕자. 비슷해. 오, 비슷하네. 그치. 근데 이렇게 뚱뚱해. 뚱뚱한 왕자. 도대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벚꽃 근처로 한번 가보자. 다음은 이 장소를 찾아가 보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치가 기억나질 않는 겁니다.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볼까? 그래. 어르신, 혹시 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나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그런 데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저쪽 너머로 가야 돼. 저쪽이요? 네, 저쪽 너머로 어디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 이렇게 가서 딱 발견하면 되게 기분 좋겠다. 어머! 깜짝이야! 미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근데 되게 느렸던 거 알아? 9시에 이 정도면 빠른 거죠. 아니, 가슴 안 컸으면 못 잡았어. 근데 배 잡은 거 알아, 방금?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여기 혹시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 그래요? 큰 벚꽃나무인데. 아, 여기가 어딘가? 아닌가? 닭이구네. 닭, 요즘 닭은 되게 늦게 일어난다. 우리 때 닭은 한 5시, 6시 일어났는데.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아, 요즘 닭은 밥 달라고 깨워? 느낌이 되게 벚꽃스러운데? 여기 올라가고 막 그런... 여기 맞는 거 같아. 올라간 맞아, 느낌이 맞아,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맞아. 들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벚꽃이 봐봐. 이렇게 가깝다고? 아, 아니네요. 아니야? 쓰레기장인데요. 아, 뭐야, 뭐노 이게? 위쪽 느낌만 보면 예뻐. 아래를 싹 보면 쓰레기장. 나도 찍어줘. 그거 되게 구도 예뻤어. 위쪽만. 그러게. 야, 진짜 대학생 같다. 그 알지, 그 건축학개론. 이렇게 해서 까마귀 새끼다. 까마귀들이 울어야 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내려가 볼래? 이쪽으로 내려가다 왠지 안 될 것 같아. 여기? 어. 그치? 어. 그치, 여긴 아니지? 여기 진짜 아니고. 돌아가자. 우리 혹시 감천마을 지옥에 빠진 게 아닐까? 세계엔 죄인들이 지어서 가는 7개의 지옥이 있다 들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정보이다. 사실 하나의 지옥이 더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감천지옥이라 부른다. 있을지도 모르는 커다란 벚꽃나무를 평생 찾는 형벌을 할머님들 여론 모아서 토론시키면 안 돼? 요 밑에 쭉 내려 끝까지 내려가시면 그리고 거기 전망대 같은 거 하나 있고 거 밑에 어떻게 아까 딱 포기하고 돌아선 그 장소가 저희가 찾던 장소일 수가 있는지. 야,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딱 정답이네, 그치? 나와야 말이지. 아, 손 털어서 할머님들 모입시다. 이장입니다. 그 젊은 커플이 아, 찾았다고. 찾았답니다. 찾았습니다. 막상 가봤는데 또 없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저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보거든? 저 사람들 무서워할 것 같은데, 슬슬. 그래, 여기까지만 따봤어, 우리가 방금. 전망대. 벚나무 써있어, 벚나무. 오, 진짜? 감천 들어온 지 1시간 반 만에 겨우 찾아냈네요. 이거지. 대박. 맞지? 맞아. 벤치가 생겼네.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재현해봅시다. 얼추 비슷하게 찍은 것 같긴 한데 3년 동안 나무만 굵어진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굵어진 게 보여 슬프네요. 드디어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마네시와도 한컷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컷 일찍 갑니다. 아, 그래요? 맞아, 우리가 딱 4월 2일에 왔어. 맞아. 내년에 4월 넘어서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뷰 한번 또 확인해줘야죠. 뷰? 자, 뷰는 뭐 물론 시티뷰. 네, 시티뷰가 오션뷰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아니, 잘 모르겠고 일단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꼭 이게 거기야? 위야? 여기서 위였어?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아, 까비야. 저 단벌로 왔는데 젖으면 어쩌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야지. 진짜 지옥 같아. 안녕! 밥을 먹으러 가보자고. 밥보단 술이죠? 1년 전에 점점이랑 이제 마네씨 찾으러 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 술집이 있어요. 그렇게 만족한 집이 있어가지고 또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가죠. 바로 오자마자 우리 자리가 있네? 그러게. 감사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코스식으로 음식들을 하나씩 내어주시는데 저희는 오늘 인당 5만원씩 총 10만원 코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애기 없이 오는 게 되게 좋으면 안 되는데 좋다. 아니야, 매점이도 결혼해보면 이해할 거야. 오늘 뭐 달려야지. 가야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김계정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손님이 저희뿐이긴 했는데 그래도 차마 입 밖으로 뱉진 못하겠더라고요. 온도 그냥 딱 좋아, 딱 좋아. 과일 맛 나. 술에서 과일 맛이 나면 그날은 큰일 나는 건데 이거 일 났네요. 아, 너무 맛있고. 이거 초밥 먹으라고 주신 건가 봐. 밥 있어? 안 하고구나.
뭐야, 나 이거 당연히 밥알인 줄 알았어. 아니 누가 봐도 밥알 아닙니까 이거? 밥알이래. 그럼 밥알인 줄 알았을 때 좀 실망했겠다. 이건 다음으로 나온 장어구이인데 역시나 장어는 꼬리 먼저 먹어줘야죠. 살짝 겉바속촉의 끝판왕 느낌이라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사진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인스타용. 야 꼬리를 만들어줬대.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어때? 그럴듯하지? 어차피 인스타에 다 보정해서 올리는데 얘도 뽀샵 좀 해줬다 치죠 뭐. 그 다음으론 푸짐하게 나온 불고기, 이어서 생크림에 푹 찍힌 양갈비가 나왔습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제 장기들한텐 미안하지만 맛죽이네요 이거. 이제 마지막이라 하시면 튀김류들이 나왔는데 통째로 튀긴 두릅과 전복 고추 튀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배가 진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계산하러 갑시다. 잘 먹습니다. 수고하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집은 찾아 갑시다. 와, 와마 와마 가슴이 뻥 뚫리네. 이 호텔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야외 풀장이 있어서 어제의 피로도 풀 겸 이곳에서 몸 좀 담궜다 가려 합니다. 야, 여기 들어오면 헐크 될 것 같다. 우와 너무 뜨거운데? 방금 탕은 피로가 아니라 정신줄이 풀려버릴 것 같아 다른 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바닷물이어서 엄청 잘 뜬다. 떠봐 한번. 떠봐 그냥. 뜨는 중 맞아? 물 묻을 것 같아 몸이. 왜 자꾸 그 자세로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이게 우리 타이밍 맞춰 진짜 잘 왔다.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막 그랬어.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어봐. 되게 그 갑부 느낌으로. 아 블랙 카드야? 그러다 이제 떨어뜨린다 야. 여기 근데 별론 것 같아. 그. 그럼 진정 말해주신다. 그 뒤론 숙소 근처 해장국집에서 해장을 하고 바로 열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손 필요하지. 손 우리 가족 모두 재미있게 살기. 와 와 생일 축하해요 아빠. 불 끄고 하니까 하나도 안 보여. 사랑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 유후. 썰브 어머. 썰브 알지 썰브? 그 호랑이 빤스 있잖아. 호랑이 빤스. 도깨비 빤스. 어 그래 그래 이 도깨비 빤스. 매조미도 척하면 할 정도로 소문난 도깨비 빤스. 그러니까 이걸, 11년 전에 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안 버리고 있는 것도 진짜. 이제 새로운 빤스도 받았으니 이 친구는 그만 보내줘도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